안녕하세요, 환희 주방입니다. 예, 이번 요리는 구독자분이 신청하신 요리예요. 바로 닭고기와 땅콩을 주재료 한 요리, 군복개장, 군복개장입니다. 군복개장. 이 요리는 닭고기의 야채를 깍두기 썰기 위해서 볶은 요리예요. 흔히 영어권 국가에서는 쿵파오 치킨을 많이 부르는데요. 전체적으로 짭짤하면서 매콤하고 그리고 땅콩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진 요리예요. 그러니까 덮밥이나 술안주에 딱 맞는 그런 요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군복개장을 맛있게 만들어볼 거예요. 매콤하고 고소한 군복개장. 여기 들어가는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먼저 닭고기. 닭고기는 닭다리살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야채로는 피망, 파프리카, 죽순, 양송이, 표고입니다. 그리고 향신료로는 대파, 마늘, 생강, 건고추, 마지막으로 땅콩이 들어가요. 땅콩 대신 캐슈넛을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밖에 간장, 굴소스, 육수, 물렁말, 참기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요리 시작! 먼저 피망하고 파프리카는 깍두기 썰기 해주세요. 표고도 깍두기 썰기. 양송이는 4등분 해주세요. 순도 깍두기. 대파. 간만에 등장하는 마늘. 그리고 생강. 마지막으로 닭고기. 그냥 정사각형 써주시면 돼요. 모든 재료를 사각형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준비 굿. 그 다음에는 소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설탕 한 작은술, 굴소스 한 큰술 넣어주세요. 간장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정종 약간만 넣습니다.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은 전설의 간보기. 이번 건 안 짜네요. 대신 감칠맛이 넘쳐요. 소스 만들기 굿!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닭고기를 볼에 넣어주시고요. 소금 약간만 넣어주세요. 후추. 그리고 이거는 녹말이에요. 녹말을 물에 넣어가지고 불린 거거든요. 이거를 약간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떡지니까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약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땅콩 넣어주세요.
땅콩 이렇게 튀겨지고 있는데요. 볶은 땅콩이라면은 이것저것 생략하셔도 돼요. 채 받쳐주세요. 다시 불을 켜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닭고기를 넣어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체에 받쳐주세요. 물을 부어주세요. 먼저 표고하고 죽순을 넣어주세요. 여기 양송이랑 피망, 파프리카를 넣어줍니다. 오래 끓이지 마세요. 그리고 채 받쳐주세요. 고추기름을 둘러주세요. 대파, 마늘, 생강, 군고추. 여기다 소스를 넣어주세요. 야채. 아까 익힌 고기 있죠? 고기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이나 육수를 부어주세요. 후춧가루. 마지막으로 물렁말. 땅콩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약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접시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군부고장이 다 완성됐습니다. 예! 보시면은 그냥 고추 닭볶음? 피망도 고추고 파프리카도 고추잖아요. 그거랑 닭고기를 같이 볶았으니까 고추 닭볶음이죠. 매콤한 향이 올라오는데 이 음식은 일단 먹어봐야 돼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빠오지딩. 야, 칼칼하네.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피망, 닭고기, 죽순, 표고버섯 각 식재료가 아주 개성있게 씹혀요. 술 한잔 곁들이거나 밥에 올려 먹으면 정말 딱 맞는 그런 요리예요. 암튼 맛있습니다. 그냥 모든 재료를 정성껏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데칠 건 데치고 튀길 건 튀기고 나중에 한 대 모아서 소스와 함께 볶으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땅콩 대신에 캐슈넛을 쓰고 두반장어 추가하면 그
그 유명한 요가계정이 됩니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다음 요리는 구독자분의 시청요리 크림 카레 우동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이 궁보계정은 사천의 총독인 정보성에게 바쳐진 요리라고 해요. 여기서 궁보는 관직의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왕자를 가르치는 선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역하면 왕자 선생님의 당뇨리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정사각형 잘린 재료는 정보성의 청령결벽을 의미한다고